파주 한소망교회가 지역의 비기독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개방하고 여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지난 23일 야외 주차장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주변의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며 교회 주변 동산에 야외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넘어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교회 마당에서 부담 없이 즐기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참가자는 지난해 2,000여 명에서 올해는 3,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